안녕하세요.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용사업자 사허검증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사업자의 대표적인 사후검증 유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비급여 항목 매출 중 과세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혐의가 있어서 안내를 하오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후 검증 유형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에서 신고한 면세 매출 신고 금액 A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세청이 수령한 자료인 B가 있습니다. 이러한 A와 B의 차이를 해명 대상 면세 매출로 보아서 이러한 사후 검증 안내문을 병원으로 발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 검증을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연간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인 요양급여 지급 내역과 의료급여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지급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총 진료비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총 수익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진료일 기준의 수익 금액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저 요양급여 지급 내역과 의료급여 지급 내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세 진료를 적게 신고하고 면세 진료를 실제 많이 신고를 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겠다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첫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 세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 세액 공제는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의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 1.3%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액이 면세 매출로 신고된 것을 과세 매출로 고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더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 매입 세액 안분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과세 진료 비율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과세 진료 비율을 높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통 매입 세액은 과세 진료 비율만큼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통 매입 세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세 진료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매입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출이 확정되고 종합소득세가 해당 귀속연도에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 수익금액에 가산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주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매출로 보아서 1,100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100원 모두에 대해서 매출로 계산을 하였을 텐데요. 이를 과세 매출로 수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100원은 부가가치세로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익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급 신청까지 완료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